매콤하고 오징어 향이 듬뿍 풍기는 오징어 볶음. 너무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만나볼꿀 행복지기 여왕벌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오늘은 오징어 가지고 맛있는 오징어 볶음 만들겠습니다. 오징어를요, 오징어 발을 갈라서 눈 빼고 이렇게 납작하게 손질을 했어요. 오징어를 데쳐서 사용하겠습니다. 오징어를 넣으시고요. 끓는 물, 커피풋으로 전 끓였어요. 물을 끓여서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바로 꺼내시면 돼요. 야채를 다 썰어 놓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써세요. 양파도 너무 잘지 않은 크기로 썰어 주겠습니다. 볶음을 해 놓으면 너무 잘게 썰면 씹히는 맛이 없어요. 요즘 양파가 참 맛있잖아요. 오징어 데친 게 이렇게 썰기가 좋게 됐어요. 저는 오징어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요. 이래갖고 크게 한 입씩 벌려서. 또 입이 작은 식구 있으면 작게도 썰죠, 뭐 이렇게. 다리도 튼실해요. 다리도 큼직큼직하게. 떼어질 정도로만 썰어 주겠습니다. 야채는 센불에 볶아 주겠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시고 불을 세게 하셔가지고 숨 죽으면 오징어 바로 넣는 거예요. 자, 먼저 소금도 넣으시고요. 양념 다 넣겠습니다. 마늘도 넣어주시고 이제 오징어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물기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자, 고춧가루 넣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파만 넣으면 되지요. 맛있겠다. 볶음 요리의 마지막은 참기름이죠? 참기름 10방울. 오, 부었습니다. 네. 오, 맛있겠다. 네, 이게 끝이에요. 물기가 이렇게 없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쫄깃쫄깃, 매콤하고 오징어 향이 듬뿍 풍기는 오징어 볶음. 너무 맛있네요. 무엇을 해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징어 볶음 어떠세요? 오늘도 오징어 볶음 만들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